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과 현실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뇌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시험에 빠져 고통당하며 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해결을 해나가면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맙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육체의 일을 소상하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일에 포로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둘째 사망을 받게 됩니다. 육체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요 영원히 버림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의 고통은 순간적이지만 둘째 사망의 고통은 영원하고도 무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삶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본문에는 영어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행실은 미와 시길 수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행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단과 원수 맺는 것 등의 모든 육체의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 육체의 삶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전국에는 무서운 파괴를 일으키는 쓰디쓴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유혹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파괴시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단호하게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경험과 지성을 바탕으로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색깔을 알 수 없고 청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도 닫힌 책이 되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혼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기억력을 상실하는 미국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력을 잃어 주위 사람들이 신문 광고를 통해 그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답니다. 광고를 보고 달려온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 처녀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며 부모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근원과 존재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아무리 발달시켜 꽃피웠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으니 어떻게 행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혼으로 기울어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성경 위에 둡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나 고고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고등 비평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은 신화나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영으로 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혼으로 사는 종교인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형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살았다나 죽은 자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고 장차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혼을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령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인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에 주의하고 항상 기도하므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곳곳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나 그 어떤 것도 다 일시적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오직 하나님 품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은 본업으로 삼고 이 세상 삶은 부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각으로서는 육체의 종이 되지도 말며 지성과 이성에 끌려다니는 혼의 노예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성령의 영적 신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우리가 영에 있고 육에 있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